자, 시청자 여러분, 삼백산 도깨비가 비 오는 낙동강 상류에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. 자, 저 위에서 물이 불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지금은 물이 약간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, 여기 사유지 출입금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요 앞에 요 바로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되면은 개인 땅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.
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는 영동선, 영주에서 통해를 가는 그 철도를 영동선이라 그러는데, 그 중간에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은 철암역, 석포역, 그 다음에 성부역, 이렇게 여기 있는데, 그 성부역에서 트레킹을 하는 낙동강 트레킹 코스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트레킹 하는 분들도 많이 안 보이고 이러는데, 평상시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, 자, 한적한 강변길을 따라 걷고 싶으시면은 이쪽으로 한번 와서 구경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.